뭐야? 이거 뭘 준비한 거야? 잘못 듣겠다. 어. 아니, 안 속에 들어가 보니 저것은 우와,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리아님과 즐거운 모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미니 월드보드 빠밤. 자, 여기 평범해 보이는 투명 블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들어가 보세요. 자, 이렇게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김리아님 스킨으로 보여야 되는데 모두 오류 때문에 저로 보이는 거고요. 자, 이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건물을 짓는다거나 몬스터를 뿌려본다거나. 오! 몬스터도 꿀벌 귀여운 걸로. 와, 귀여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이시죠? 들어가서 여기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작은, 정말 작은, 어? 밖에 큰 이제 인간들도 보이죠? 우와, 저 밖에 있는 꿀벌은 되게 크고 안에 있는 거는 어, 뭐야? 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주 귀엽고 깜찍한 저희가 맵을 한번 미니월드에 지어볼 겁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그것이 좋아요. 저는 오늘 컨셉 숲 안에 작은 숲이라는 아주 신박한 컨셉을 갖고 왔습니다. 아주 멋있는 컨셉이네요. 나 여기다 지어야지. 여기가 좋겠다. 저는 야, 짓고 만나자. 네. 누가 더 잘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자 위에 카드로 투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건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숲 컨셉이기 때문에 잔디블록을 깔겠어. 반대블록 쭉 깔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무로 집을 지을 거고요. 일단은 집은 여러분들 뼈대가 제일 중요해요. 뼈대가 잘 지어지지 않으면 집을 망칩니다. 김미아님 집은 이따 망칠 거야. 저분은 뼈가 없기 네? 때문에. 저 뼈 있는데요? 뼈대를 올려주도록 합시다. 와, 이거 완성된 집은 얼마나 귀엽고 깜찍할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김리아님처럼 아주 귀엽고 깜찍할 거야. 그쵸? 뭘? 그 귀여운 소리 맞아? 네. 좀 약간 더러운데? 와, 일단은 여기 다 했고 그 다음에 문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으로 쓰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아, 뭐야, 짓고 있는 닭이 계속 쳐다봐요. 닭 왜 이렇게 커 저거? 무섭네. 아니, 거대 닭이 계속 쳐다봐요. 아까 건축하고 있는데 계속 저기서 무섭잖아. 아, 언제 끝나요? 기다려보세요. 아니, 뭐 그거 하나 짓는데 그거 오래 걸리나. 일찍까지 마세요. 좋은 작품 안 나옵니다. 아! 아, 비율이 안 맞죠?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고요. 나무 같은 것도 좀 심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한 나무 같은 느낌으로다가. 아, 밖에 꽃 왜 이렇게 커? 어, 뭐야? 어? 저 사람 누구야? 방금 날 훔쳐본 것 같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간 것 같아. 불타빵. 나였던 것 같기도 하고. 됐다. 좋았어. 이제 한번 완성을 했고요. 와, 밖에 있는 꽃 봐봐. 진짜 크다. 과연 어떤 집이 탄생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한번 이 작은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우! 와우! 저도 봐도 되나요, 이제? 아니, 아니죠. 자, 이제 김리아님이 지은 거랑 제가 지은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더 잘 지었는지 여러분들 투표할 준비 되셨죠? 바로 출발합시다. 자, 김리아님! 자, 이제 아. 서로의 집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네. 저희 집은 숲속에 정말 작은 집이라는 컨셉을 지었고요. 봐보시죠. 아, 숲속에 작은 쉼터군요. 아, 그렇죠. 자, 오세요. 따라라라따. 와우. 아, 뒤에도 이렇게 있고요. 와우. 잘 지었다. 잘 지었지. 우와. 아, 내가 지었지만 정말 잘 지었다니까. 야, 내 집 내놔. 어디가? 이렇게 여러분들 손에 들 수도 있어요, 집을. 정말 작은 집이 맞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놓고 싶을 때 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아, 안 돼요. 여기다 놔요. 여기다가. 어디? 여기다 놔요. 어울리는데? 자,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내부도 돼 있고 2층으로 돼 있어. 와, 우리 쳐다보고 있어, 저 거인이. 와, 여기 내려와 보세요. 뭔데요? 내려와 보세요. 와, 엄청 이쁘지. 안에 있어봐. 내가 밖에서 볼게. 그냥 어때요, 거기? 와, 여기 좋아요. 와, 여기 뭐야? 여러분들, 제가 지은 아주 2층 숲속 저택. 왜? 자, 이게 더 잘 지었다면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번 투표해주세요. 야, 다 가자 이제. 이번에는 김리아님이 지은 집에 한번 가보죠. 제 집은 네, 저기 뒤에 보이면 돌로 된 길이 보일 겁니다. 여기 길 있네 진짜? 거기로 가시면 따라가 볼게. 알아서 오세요. 여기 라마도 있네요. 여기 아니면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 표지판 있는데? 차은우 왕국. 아, 맞다. 얼굴이라고 했죠? 자, 차은우 왕국 한번 보자. 곡괭이를 들고 앞을 캐보자. 아니, 이 소리는? 아주 먼 옛날 광부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으차, 으차. 어? 석탄과 철, 금, 많은 광석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 그러네? 광석들이 보이네요. 어?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오늘도 다이아를 발견하게 되었다. 뭐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게임을 풀고 가볼게요. 뭐야, 이거 뭘 준비한 거야? 다이아몬드 캤다. 아니, 안 속에 들어가 보니 저것은 우와, 이거 뭐야? 아니, 이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뭐가 있어요? 우와, 뭐지 이거? 왕국이에요, 여러분들. 위에 주민도 있고. 뭐야? 뭐가 누가 있는 거지? 똑똑! 똑똑, 누구 있나요? 아, 왔는가? 아니, 다이아몬드 왕국에 사는 다이아몬드 왕? 아이, 내 이름은 차오르네. 아, 차오르. 되게 잘 지었다. 뭐야? 우와, 다이아몬드 검 있어. 우와, 되게 잘 지었다. 이뻐! 진짜 생각보다 이쁜데? 나가봐야겠다. 우와! 다이아몬드 왕국이다. 진짜 잘 지었다. 와, 여러분, 다이아몬드 큰 거 봐. 안에서 보는 다이아몬드. 우와, 되게 잘 지었는데, 생각보다? 아이, 뭐 이 정도야. 차은우의 전에 시간 좀 바뀌지. 네, 차은우 코털씨 말 잘 들었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김리아의 다이아몬드 왕국과 그리고 다이아몬드 왕국은 2번, 그리고 숲속 저택, 숲속 2층 저택은 1번을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들고 와보세요. 자, 합쳐놓자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집을 직접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소지할 수 있는 거야. 와, 이쁘다. 우리 잘 지었다. 근데 입구가 안 보여. 잘 지었는데.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차은우 왕국과
옆집, 숲속. 숲속 셔틀 다 지워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 감사합니다. 어? 라마 친구들 찍어주세요. 라마 친구들 봐야겠다. 크게 봐야지. 와, 아, 라마 친구들 되게 커. 와,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가볼게요. 안녕. 감사합니다.